또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월척을 낚을 날도 오겠지요. 예사, 사심 되면서까? 뭐좀 먹고 갈 거예요. 호객 소리와 싱싱한 생선들이 활기를 불어넣는 자갈치 시장. 날씨가 좋아지자 상인들의 손놀림도 점점 바빠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갈치 생활 20년째인 청년의 회장님. 오늘 생선 물이 좋다며 자랑을 하는데요. 이게 물고기 중에서 명품이죠. 삼동. 바다에 이제 황태자라. 자, 이사해라. 아이고, 피디님 뭐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이 물고기도 이렇게 사랑을 줘야 돼. 그리고 아침에 오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 밤새 잘 잤나? 한 명이 이렇게 아파가 눕잖아요. 그럼 가슴이 아파. 화려한 입담과 재치가 청년 회장님 답죠? 이미 40여 명의 청년들이 일할 만큼 이곳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가 물어보대요. 도대체 어디로 달립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추구하는 삶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건어물 골목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한 아주머니. 삼순이 어디 가서? 삼순이 삼식만 내가. 삼순이가 누구인데요? 삼순이가 우리 댕기는 개인데 개 이름이 삼순인데요. 드디어 저 멀리 이 골목의 명물 삼순이가 등장합니다. 삼순이! 점심시간 후면 꼭 아줌마를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요, 날마 500원씩 무요. 바로 이 커피 때문입니다. 6년 전 주인에게 버려진 삼순이를 골목 사람들이 거두어 공동으로 키우는 중이라는군요. 신기하게도 건어물은 입에도 안 되는 삼순이를 위해 육포를 챙기는 아저씨. 예쁘지 쓰렵니다. 똥도 딱 따로 가서 누워. 예. 또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주라고 발로가 그 삼순이의 재롱에 웃음이 늘었다는 건어물 골목 사람들. 말아요, 발 주라고. 그 따뜻한 정과 훈훈한 인심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30년 장사는 기본인 이곳엔 오래돼 그리운 풍경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만 먹을 수 있었던 달큰한 망개떡과 팥경단 기억나시나요? 요 38년째 지금 이제 자갈치에만 이제 다니고 매일 막 참 비가 와도 나오고 막 참 눈이 와도 나오고 항상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추억을 팔기 위해 다시 시장 속으로 사라지는 아저씨. 그 뒤를 쫓던 우리는 생생한 삶이 묻어나는 시장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예, 사이소 보이소 오이세. 2만 원짜리에서 내 말이 들리면 나는 못 보고 사나. 철거를 앞둔 포장마차 골목. 반가운 단골 손님이 찾았습니다. 철거하면 싹 놔두고? 이제 우리는 뭐 안 있구만. 그거하고 끝에 이거는 우리가 치울 수 없으니까 뭐 어디 치우는지 치우겠지. 이제 이 꼼장어 맛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보다 주인 아주머니 앞날을 걱정하는 손님들. 맛있는 거라고? 아니 먹는 거야. 우리 어디 가서 먹으면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 장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안타깝지. 그렇죠.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며 자갈치에 기대 살아온 지 25년. 왜 이다지도 올겨울은 길기만 할까요? 근데 지금 슬슬 녹네. 슬슬 이제 녹네. 이제 정말 봄이 오나 봐요. 네, 봄이 오네요 이제. 봄이 오면 이제 날 좀 풀리면 이제 장사 좀 이렇게 사람이 다니고 이럴 건데.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봄이 아주머니께는 아쉽기만 합니다. 어제 눈 때문에 문을 닫았던 공판장도 오늘은 사람과 생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생선은 모두 2,000상자. 평소보다 500상자 더 많은 양입니다. 대리 구입해주는 중매인들과 생선을 사려는 아줌마들이 현란한 수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치열한 눈치 작전 끝에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오늘 거래된 액수만도 8천만 원. 워낙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경매사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수가 라이브 부를 지 한 두 시간씩 똑같습니다. 한 500개 하는데. 안 쉬고. 계속 목을 쓰시니까. 예, 예. 예. 오늘 그 가격 어떻게 인상되시나요? 오늘 가격은 효과가 괜찮습니다. 평상시보다 잘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바람 불고 눈 오고 고기 걷다가 처음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경매를 지켜보기만 하시는데요. 저 단가 사왔구나. 할라니 힘드네. 오늘은 그나마 가격이 싼 가자미를 살 계획입니다. 다른 상인들도 생각이 비슷한지 경쟁이 치열한데요. 드디어 원하던 가자미를 낙찰받았습니다. 친근한 인사, 단골 손님이 온 모양이네요. 마음 좋은 아주머니, 거의 원가의 생선을 팝니다. 계시에요? 이래 비싸 못 사겠네요. 이래 하나도 안 살게. 이래만 찾지. 얼마 나갔네. 올해 13만 나갔네. 흰머리 송송한 한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 40년을 기릿한 바닷바람 맞으며 사셨다는데요. 몽길이. 몽길이. 저 이름이 몽길이요. 저절로 가고 나머지 길은 저 세부시에 가고. 세부시장이요? 예, 세부시장. 그 자녀들 파는데. 아, 예, 자녀분이 네. 거기서 또 예.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몽길에 간 사람 거기서 팔아요. 아들. 아들 가게에 갈 생선부터 얼음을 채우는 게 어머니 마음인가 봅니다. 다음 경매는 새벽 6시. 지금부터 4시간은 쪽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던 지난 세월. 그래도 열심히만 뛰면 자식 새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자가지 생활 뭐 잘 됐지. 요새는 뭐 양 잡아서 뭐 무엇이 다 생기고 하나는 게는 잘 안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장사 잘했어. 잘 됐어. 그래도 그렇게 고기 파셔가지고 자녀분들 키웠는데. 네. 네. 키우고 먹고 살고. 이젠 당신보단 같은 길을 걷는 자식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 자신에게 그랬듯 이곳이 아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편히 쉬시고요. 네. 네.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